공정시 쌍가액 비율 이게 사실 핵심이기도 해요. 네. 만약 그 납부하는 세금을 크게 좌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편이 되고 하면 구체적으로 뭐 종부세 뭐 개편안이 적용되면은 어떤 분들한테 유리할까라는 것을 또 질문하게 되거든요. 네. 그분들이 아무래도 혜택을 많이 받고 또 지금까지 뭐 주택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뭐 방향 설정이나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다주택자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뭐 기본적으로 중과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부분 관련해서도 계속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뭐 이런 경우에도 지금 논의가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이제 3주택자 이상도 좀 유리해질 거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이번 이제 종부세 개편안에서 가장 이제 혜택을 많이 보는 건 2주택자 이겠죠. 네. 그래서 주택 두 채 갖고 계신 다주택자분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반포에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84형 한 채를 갖고 계시고 배치동 음마아파트 84형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기존에 종부세 한 7천만 원 내셨거든요. 근데 이게 부담이 2천만 원 정도로 확 줄어버리는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종부세가 개편이 되면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한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저가 주택 중심으로 좀 투자가 유망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존 세제에 따르면 이제 주택수에 따라서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사실은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굉장히 심화가 됐죠. 근데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가 완화가 되게 되면 결국엔 소액 투자 위주로 좀 가게 될 거다라고 보이고 여기다가 요즘에 금리 인상이 너무 가파르게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가주택 대출받아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활용해서 소액 투자하시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되지 않을까.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 부활 이런 것들도 조만간에 이뤄질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고 또 이제 하면 좀 소액 투자 위주로 많이 가실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이제 최근에 조금 문제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단기 세율이 너무 높죠. 이제 지난 정부에서. 근데 이것도 사실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실제로도 이제 규제 지역 해제되면 세금 중과 부분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일부 수도권 외곽 지역 투자 수요가 한 4%에서 5%가량 늘었다. 규제 지역 해제되고 나서 이런 통계들도 좀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기 신도시라던가 뭐 재개발, 재건축, 이제 상가, 아파트, 뭐 그리고 빌라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유망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앞에서 썩상, 썩빌 얘기하는 노후상가, 노후다세대 주택, 그리고 청약 얘기. 네. 청약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기존에 청약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뭐 경제성하고 또 법률적인 것까지 같이 해주시니까 좋았었던 것 같고 또 지금 뭐 세금에 대해서 앞으로의 이슈, 방향 같은 거 설정 해주셔가지고 뭐 저한테 들어왔던 질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질문 여기까지 네. 오늘은 이제 썩상 썩빌 투자 그리고 철산 8구단지 분양 정보부터 종부세 개편안까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이제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셔서 내 방에서 상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